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영국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민년 새해,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과 함께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장기화 속에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습니다. 2022년은 더 희망찬 미래로 향하는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시대, 지방이 이끄는 국가 발전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로 자치분권의 더 큰 가능성을 키우는 경기도, 1390만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